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던 B.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레이븐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0월 30일에 나온 책으로 상당히 현재도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총 552페이지로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버거워 하시는 경향이 있었던 책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뭐 자기계발서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고, 보통 저런 제목을 가진 책들은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굉장히 뭔가 실용적인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상당히 좀 깊이도 있고 그냥 가볍게 읽을만한 정도의 책은 아닙니다. 약간 이건 조금 책의 무게감, 깊이감을 조금 이제 가지고 읽으셔야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책이 굉장히 지루할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그냥 내가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접근하시면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 제가 4개의 영상으로 리뷰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가지 이야기 할 건데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두 번째, 어깨를 펴라. 세 번째,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페이지 43쪽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그런데 때때로 뇌의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할 때 계산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면 계산기가 혼란에 빠진다. 몸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모든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과 혼란이 발생한다.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위는 자동화되어야 한다. 안정되고 신뢰야 할 만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일상적인 행위에서 복잡성이 줄어들어 단순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현상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식사와 수면을 일정한 시간에 하는 아이는 즐겁고 신나게 행동하지만, 수면과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한 아이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잦다. 우리가 이제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우리 생활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불확실한 상황을 이제 만나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불확실한 상황이란 거는 뭐 늘 규칙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지 못할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수면과 식사 시간이 불규칙할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붙이시면은 내가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은 굉장히 뭔가 오케스트라처럼 굉장히 뭔가 조화로운 상태, 뭔가 유기적으로 뭐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삐그덕거리면은 이제 혼란 그 자체에 빠지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뭔가 좀 기존과 지금까지와의 상관이 뭔가 다른 뭔가 상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 규칙적이지 못한 상황 때문에 뭔가 이제 뇌가 이제 혼란을 느끼고, 이러면 이제 우리 삶이 약간 조금 행복 이런 거가 좀 이제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이제 매일 반복하는 뭔가 행위, 뭔가 일상적인 행위가 자동화되어야지 우리는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걸 규칙적으로 해낼 때 혼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어린아이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식사와 수면이 일정한 아이는 굉장히 뭔가 즐겁고 뭔가 신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식사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아이는 뭔가 불평이 많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규칙적인 생활이 왜 필요한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무엇이 나쁜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이건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성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시 반에 일어나는 걸 하고 있는데, 뭐 날마다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뭐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뭐
약간 뭐 친척집에 간다든가 약간 이렇게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도 이제 3시 반에 일어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 이제 맞부이십니다. 그럼 그때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껴요. 불쾌감, 약간 불행감? 이런 걸 굉장히 느낍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감정도 들고, 그, 거기서 이제 불행감이 오는 거고, 약간 내가 이걸, 이때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고, 이걸 뭘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거 하지 못했다라는 이 생각이 자꾸 불쾌감을 자꾸 가져와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딱딱 정해진 삶을 살면은, 뭔가 굉장히 뭔가 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지루하지만 그 안에서의 뭔가 좀 안정감이 있고 그런 일정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해냈을 때 뭔가 성취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행복감으로 이게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겠지만 혹시 약간 좀 삶이 약간 좀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 혹은 내가 지금 뭐 슬럼프에 빠지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식사나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어깨를 펴라.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찌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닥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각감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장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제 어깨를 피라는 거죠. 이게 이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바닷가재가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바닷가재가 이제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 마리가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싸움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면은 이제 바닷가재의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의 승부로 승자가 패자가 나뉜 다음부터는 패자가 승자에게 뭐 개긴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덤비는 일이 이제 다시는 없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영원히 이제 그 승자 앞에서 패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가 나오면서 이때 이제 승자와 패자의 그 바닷가재의 상태를 이제 뭐 연구를 해봤더니 뭔가 승자일 때는 그 뭐라고 하죠? 어떤 이제 호르몬이 발생이 되고 패자일 때는 또 이제 패자에게 맞는 어떤 호르몬이 발생해서 그 감정을 이제 유지한다는 거죠. 승자는 자신이 이겼다는 뭔가 우월감이라든지 내가 너보다 지가 높다는 이런 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이 발생을 하고 이제 패자가 된 바닷가재한테는 이제 패자라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패자가 승자 앞에 가면은 늘 그 호르몬이 발생해서 뭔가 어깨도 뭔가 꾸부정하게 되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낮추게 되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닷가재의 뭔가 상황이 인간하고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인간이 바닷가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이제 그 한 번 전투를 통해서 승자 패자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영원히 이제 뭔가 패자로서 살아간다든지 영원히 승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주목한 거는 호르몬을 주목합니다. 재밌는 거는 사람이 우리가 어깨를 당당히 펴고 그냥 뭔가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이 어떻든 간에 스스로의 삶이 승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승자의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자의 호르몬이 나오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신감이 생기면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뭔가 승자처럼 뭔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할 때도 뭔가 신뢰를 줄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이런 행동들이 뭔가 매력적으로 상대방한테 보일 수 있고 이러면서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이제 펴고 다녀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이게 어깨를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뭔가 실패를 했든 간에 그냥 단순히 사실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깨를 펴고 다닌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승자의 호르몬이 내 몸속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 비롯된 뭔가 조금 뭐랄까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뭔가 신뢰감, 뭐 확신감, 자신감,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뭔가 지위가 낮든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에서 실패를 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뭔가 어렵다고 해서 뭔가 어깨를 꾸부정하게 다니고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의기소침하게 다니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악순환이 돼서 여러분이 점점 뭔가 악의 구렁텅이 뭐 수렁으로 자꾸 실패의 나락으로 자꾸 이렇게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어깨 당당히 펴고 다녀라. 여러분이 승자가 된 바닥까지처럼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정말로 승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103쪽입니다.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천국을 앞당기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앞에 세워놓은 심판의 화염군과 죽은 천사들에게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 목표와 방향의 힘을 얕볼 수 없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어라.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체의 인용구가 나오는데 니체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목표가 가진 힘이 정말 큽니다. 여기서 이 책에 나오죠.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 없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이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낮은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생각을 하게 되고
높은 목표를 세우면은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가야겠다. 얘가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일생에 한 번은 정복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에베레스트 정복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죠. 대부분은 갖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왜 그 험난하고 높고 사람도 죽는 그런 산을 왜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오르겠다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 산의 위험성이라든지 그 에베레스트는 되게 그냥 춥잖아요. 또 그런 추운 뭔가 날씨, 눈보라, 미끄러운 길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그런 걸 뭐하러 할까? 그 사서 고생 아니야? 아, 그거 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목표를 세웠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일생에 한번 정복하겠다는 목표 가지면은 그런 뭔가 추위와 날씨 이런 위험성 이런 것들이 다 감수할 만한 것들이 되는 거죠.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에 한번 사는 거 정말 남들 보기에도 정말 좋게 보이고 정말 뭔가 잘나 보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일생에 한번 되는 거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부자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무슨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죠. 전자의 사람은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B는 그런 것들 뭐하러 해? 어차피 안 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A와 B의 삶은 완전 다른 거죠. A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냐 없냐는 뭐 두 번째적인 문제고 단순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A와 B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면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목표를 추구했을 때 오는 어떠한 위험성, 힘듦,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높게 세워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삶,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훨씬 저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뭐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삶에 뭔가 더 다양성이 생기고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페이지 129쪽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담배를 힘들게 끄는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한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더 도와주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자신들의 업적이 더 크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깔아뭉갤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의지와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든 물어뜯으려 할 확률이 높다.
위대한 결과는 운명을 건 도전에서 나오고 모든 영웅은 심판의 순간에 탄생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대리석 조각품, 다비드 상이 있다. 아무도 감히 싸우려 하지 않는 거인 골리앗에 맞서 작은 돌멩이를 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 있는 다비드 상은 관람객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아마 주변에 지인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너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막 도와줍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도와주고, 진짜 나쁜 사람들은 제가 하겠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해서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그걸 도와주고 다이어트를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뭔가, 야, 그거 뭐하러 해. 야, 술이나 마시자. 막 이럽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명확한데, 저는 제 친구 중에서 정말 이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친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작가라는 꿈을 이제 꿨을 때, 작가의 꿈을 이루라고 이제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돈을 안 쓰고, 굉장히 저한테 쓰는 것도 굉장히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 어차피 집에 컴퓨터에 노트북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노트북을 일부러 안 사고 있었고, 자꾸 이렇게 좀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게 좀, 아, 너 진짜 뭐 노트북 하나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뭔가 너의 꿈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 왜 안 사냐, 약간 이런 식으로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뭐 어차피 뭐 학교에서 컴퓨터 할 수 있고 집에 컴퓨터 있는데 뭐하러 그거 사.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네,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네, 굉장히 좀 몇십만 원이니까 꽤 크잖아요. 그걸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좀 받았고, 그때 실제로 이제 그 노트북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첫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도 썼고, 쓰고 있고, 이제 곧 출판이 될 건데, 어쨌든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이제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친구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만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뭐 노트북을 사줘서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는 내 꿈을 뭔가 비웃거나 내 꿈을 대해서 뭔가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정말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친구가 제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그런 좀 제게 큰 영향을 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좋은 친구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이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라는 관점에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원하고 위하는구나, 나를 위하는구나,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위해주고 내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바 이루었을 때 정말 축하를 해줄 친구구나 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지, 그럴만한 친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12가지 법칙,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올릴 예정이니까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일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